당근은 거의 다뭐 고명 정도. 네. 요 하얀 거는 뭔가요? 도라지예요, 도라지. 도라지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미연 야매주부가 나섰습니다. 누구와 함께 음식 명장이신 정영숙 명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오랜만에 야매주부 야매식당 문을 열었습니다. 오늘은 성의 없는 식재료 두 가지로 진짜 고급진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인양반들 둘이서 길게 오프닝 하는 거 모두 잘라버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식재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. 당근은 거의 다 뭐 고명 정도. 네, 고명이죠. 뭐, 예, 항상 고명 정도 생각하시는데. 네. 그것도 냉장고에 항상 있는 당근 하나랑. 요 하얀 거는 뭔가요? 도라지예요, 도라지. 도라지. 요건 장 보는 길에 하나 사오셔야 되겠습니다. 도라지. 이제 시작합니다. 얇게 채 칼로 이렇게. 너무 쉽네. 제가 할게요. 한번 해보세요. 말씀하세요. 네네. 예. 네. 근데 이걸 농도를 아 너무 잘하시네. 와. 이렇게 칭찬을 하는가 싶다가 다시 뺏깁니다. 채칼을 쓸 때 힘을 주고 하면 두껍게 썰리거든요. 저분이 채칼을 많이 안 써본 티가 납니다. 가볍게 채칼을 잡고 살살. 이제 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예 얇게 하는 게 예 기술입니다. 예. 근데 너무 잘하세요 그래도. 혹시나 상처받았을까봐 칭찬 하나 툭 던져줍니다. 이따 먹어라. 요것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이게 도라지야? 예. 요것도 이렇게 돌려가면서. 예. 연필깎이 모양. 예, 연필깎이 모양. 예. 딱 연필깎이처럼 이렇게 또르르 말리잖아요. 그러네. 이러면 우리가. 이게 말려야지 되는 거군요. 이거 얼음물에다가 담가. 얼음물에다가. 네. 얼음물에다가 담그면 이제 조금 잡내는 조금 날아가고. 아, 잡내가 예, 날아가면서. 이게 생생하게 막 더 오그라들어요. 어, 예. 아주 신선해 보여요. 신선해 보이잖아요. 간단해요 그냥. 이런 거 음식을 한다면 보통 파마늘 뭐 이런 예.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없어요. 없어요. 간도 안 할 거예요. 어머 간도 안 해요? 간도 안 할 거예요. 어머. 그냥 그래요? 지금 기간지 천식에 또 당근을 먹을 수 있는 딱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또 끈져 놓으니까 이렇게 또 다르잖아요. 말 굉장히 맑아져 버렸잖아요. 네. 여기다가 딱 유자청. 요거 얼마나 담가 놓죠? 얼음에다가. 그거 한 30분 정도. 30분 정도. 예. 네. 예, 유자청. 유자청에다가. 유자청에다가 바로 묻혀요. 어머. 그래가지고 흑임자. 어머. 예. 빨갛고 하얀 옷에 노란 유자청과 흑임자만 딱 올려서. 아우, 벌써 이게. 예. 이야. 뭐 이렇게 쉬운 음식이 다 있어. 우리가. 좋은 음식이 너무 흔하면 귀한 줄 몰라요. 맞아요. 이 지구상의 모든 흔한 것은 많이 먹으라고 흔하게 했어요. 많이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흔하게 했어요. 우리를 귀한 것에 기다려가고 귀한 것이 보약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하는데 흔한 것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흔하게 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옷이 날개인데 음식의 날개는 그릇입니다. 이렇게 그릇에 중간에다가 탁 이렇게 담아낼 때 이 공간의 여백.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? 끝난 거예요. 끝난 거예요. 와. 그냥 웃지요.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. 재료 두 가지로 이런 신비한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속는 셈 치고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죠. 오늘 좋아요 추천이 많으면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깜짝 놀랄 초간단 요리를 다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 마칩니다.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